아, 아직 3층이 남았구나. 아. 3층이 남았네. 아, 진짜 길었네. 진짜 더 가야 돼. 진짜 미치겠네. 여기가 보스왕인 줄 알았어. 더 가야 됐었어? 아, 열받아. 어, 뭐야, 저것들. 어, 쏘는 애들이다. 조심해야 돼, 이거. 아니죠? 미친 컨트롤. Hey, what can I do for you? Hey, what can I do for you? Where do I go? 이거 위쪽으로 올라가야 될 거예요. 여기다 찾았다. 이쪽으로 가야 돼. 살라만다 있죠, 살라만다. 오케이, 보스방 앞에 왔다. 자, 아, 드디어 깼다. 드디어 깼어요. 보스방이죠? 어, 내가 저번에 죽여놔가지고 그거구나. 죽여놔가지고 그냥 저 해제만 하나 보네. 오케이, 좋아. 뭔데? 황제다, 황제. 뭐 얘네하고 붙어야 돼 설마? 딱 보니까 싸워야 될 것 같죠? 황제 졸라 센데. 남타르? 복수심에 눈이 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절대로 이곳에 손을 댈 수 없다! 잘 됐군. 여기서 마지막 봉인의 해제와 끝으로 벼려왔던 복수를 한꺼번에 치울 수 있겠어. 이번엔 절대 못 도망간다! 남타르! 짐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어떤 형태로건 결판을 내는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그 전에 너희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아니, 묻지 마. 그냥 죽어! 아우, 씨,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싸워! 싸워서 죽이라고!
뭐야 묻긴 물어. 문단무용 몰라? 너희들의 말하는 거 이제 지겨워. 어?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지겹다고. 쓸데없는 야부리만 털어가지고 어? 혼란만 시키고 이거 어? 폭력적이 됐다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 하는데 폭력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화가 너무 납니다 지금. 너희들의 목적과 지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같다. 누가 이기건 미궁은 봉인되겠지. 그러나 짐이 인간의 힘으로 봉인을 행하려 하고 있는데 반하여 너희들은 마왕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못하겠더냐? 알지 못하겠더냐? 너희가 이긴다면 이 땅의 운명은 복수심을 먹고 자라는 어린아이에게 맡겨지게 된다. 이 땅의 엘리멘탈을 한 몸에 흡수한 어린아이에게 말이다. 좀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보다도 너희 왕가가 더 위험하다는 거야. 우린 그 아이에게서 너희 왕가가 하다드의 혈통에 무슨 짓을 했는지 들었지. 너희가 얼마나 사악한 자들인지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나조차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어. 이제 무슨 일 있어도 너희를 그 건자에서 끌어내고 말겠어. 내 맹세코. 이 이상의 이야기는 소용없을 듯하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명하도록 하겠다. 검을 뽑고 들어라. 엘릭사 그 보호자들아, 짐을 도와 봉인을 행하라. 지금 왕가에는 빛기둥의 아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아이가 부족한 게 당연하겠지. 당신들이 애들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아? 이용. 자, 물론 당신들 마음대로 이 땅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당신들이 아이들을 살해했을 때 모든 건 숲으로 돌아간 거야. 세상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 그 어떤 숭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너무도 간단하게 그런 일들을 해쳐왔어. 빛 기둥의 아이들은 각자가 어디에 있건 조금씩은 서로 공명해. 그리고 지금 내 가슴은 그 진동으로 터져버릴 지경이야. 모두들 외치고 있으니까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죽어버려. 내 부모가 당신들에게 빚진 죽음을 지금 돌려주겠어. 지금 여기서 지옥으로 떨어져. 싸우냐? 자, 싸우죠. 세이브. 이게 아마 마지막 결전이 아닐까요? 네. 이게 마지막 싸움 아닐까요, 여러분들? 이게 왠지 마지막 싸움일 것 같은데. 일단 마법사부터 죽여야 돼요. 졸라 튀어야 돼. 야, 미친듯이 튀어요. 바이스가 안 날리게 도망가. 저거 황제 졸라 세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미쳤어요. 와씨. 버틸만하다. 버틸만해. 쎄. 쎄.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나 물약 없는데? 물약 없어. 도망가야 돼. 왜 이렇게 쎄. 물량 안 가지고 있냐? 자, 일단 회복을 시켜주고요. 아마 제 이김의 엔딩 아닐까요? 모르겠네요. 공략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분기가 좀 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거의 다 잡았는데! 와, 아깝다. 거의 다 잡았는데. 아쉽다. 자,
졸라 튀어요. 일단 여기서 저자. 할 수 있어. 와! 아니 뭐야 이거 크리가 터지는 거야? 아니 뭐지? 그냥 터져버리네? 아 진짜 말도 안 돼. 들봐요 완전 그냥 사기꾼이야 이거. 와 그냥 터진다고? 반피 넘게 남았는데? 자 그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잘 보세요. 네, 빠지고 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도망 컷이네. 좀 도망을 다니면서 좀 싸우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아 뭐야 한 방에 죽어? 진짜 말도 안 되게 세네. 야, 궁수는 한 방에 죽네요, 그냥. 제대로 맞으니까 그냥 한 방 컷인데. 아니! 말이 돼? 풀피가 한 방에 죽는데? 손 데미지가 이래. 아이, 참, 말. 데미지를 말이 되게 만들어놔야지. 말도 안 되게 만들어놔야지. 치겠네. 아니 공격을 왜 안 하고 저기로 가느냐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야 야. 미쳤어? 공격해.
말 말해. 자, 이거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서 잡을 수 있는 거. 내려가는 거 무서워. 개 무섭네. 와, 내려오는 거 봐. 개 무서워요. 빼내는데 성공. 자, 여기까지 끌어들였으면은 할만할 수 있어요. Meet Jax. 진짜 한 방이야.
채색이라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와, 이거 피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아, 타겟팅 바꾸는 거 봐, 진짜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기라는 거죠,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게 가능해? 가능할 리가 없어? 아니, 무슨 한 대 맞으면 죽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장난해? 오케이, 왜 주인공을 궁수로 키우라고 하는지 알겠네. 처음에 시작할 때 왜 궁수로 오는지 알겠네. 와,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와. 설마 엔딩이냐? 불금이 겹치는데? 설마 엔딩인가? 뭔데요? 맞나?
엔딩인가? 엔딩 맞는 거 같죠? 네. 오, 최신 그래픽 보소. 거의 실사인데요? 아니 뭔데? 아니 이게 뭔데? 그래서 엔딩 어떻게 끝나는 건데? 이게 끝이야? 아니 뭐 어떻게 된 건데? 야, 황제 죽고 뭐 왕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어이없네. 와, 졸라 힘들게 깼는데. 아,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 지금. 아, 이거 여러분들, 내 목이 다시 아파요. 어떡하죠? 이게 갓겜이지. 뭐가 갓겜이냐. 와, 어이없네. 와, 그래도 여러분들 엘릭서 결국 다 깼습니다. 분명히 방대한 시나리오라고 했는데,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감수하여 더욱더 빛을 발하는 긴박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라는데 마지막에 그냥 찍싸고 끝나버리네. 네? 이거 와봐요 여러분들. 방대한 시나리오, 뛰어난 그래픽, 다양한 캐릭터. 캐릭터 120종류나 된다는데. 120종류에, 네, 120여 명의 캐릭터가 각양각색의 개성을 들어야 된다. 주인공 캐릭터 4명과 그의 캐릭터 120명이 각양각색의 개성을 드러낸다는데, 이 개같은, 진짜, 구라를 쳐도, 뭐, 일단, 개같은 구라를 치네, 진짜로. 그니까 하다드랑 빛의 기둥이랑 연관이 이제 그다지 없어요. 하다드가 이제 왕가 애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빛의 기둥의 그 아이들이 나올 거라는 거를 예측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걔가 불렀을 수도 있는데 진실은 모른대요. 네. 하다드의 자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다드의 자손이 그 하다드가 자기가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거를 예상을 해가지고 빛의 아이들을 갖다가 보험을 갖다가 들어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대요. 네, 자기도 모른답니다. 근데 어찌됐든 빛의 아이가 나온 거는 맞으니까 얘네들로 갖다가 봉인을 다 풀어버리고 그 뭐냐 하다드의 자손인 걔가 이제 악마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악마가 되려고 했던 거죠. 악마가 돼가지고 왕가 싹 쓸어버리고 한 다음에 네, 뭐냐 이 대륙을 갖다가 한번 정화시키겠다. 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인을 다 풀어버린 거죠. 봉인 다 풀어버리고 네, 뭐냐 하다드의 자손이 이제 거기 그 엘리멘탈들 이제 악의 기운들을 다 흡수해가지고 악마가 됐겠죠. 네, 악의 화신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왕가를 아마 멸망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나오고 엔딩이 나온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정말 개떡같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 게임들 보면 진짜 용두삼이 진짜 많아요. 진짜 도쿄야와도 그렇고 진짜 완전 그냥 뭐냐 뭐 엔딩 같지도 않은 엔딩 넣어놓고 그냥 이게 끝이다 이러면서 고마워, 고마워.
호름은 그래도 깨는 맛이라도 나는데. 이게 용두라도 되냐고요? 솔직히 아니요. 와타 크리틱 점수 몇 점이냐고요? 일단 여러분들 엘릭서 결국은 다 깨가지고 엔딩을 봤고요. 예, 네, 뭔가 분기점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 공략에서 공략을 써놓은 사람은 저하고 엔딩이 다른 것 같아요. 엔딩 영상이 잘려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저하고 진행이 달라지더라고요. 진행 방법이 아예 달라져요. 네. 분기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진행하는 게 달라집니다. 후반부 가니까 진행이 달라지더라고요. 완전. 그렇다고 다시 할 마음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다시 할 마음은 없어요. 다시 할 마음 없고요. 일단 엔딩을 봤는데 그런데 일단 이 게임 10점 만점에 아무리 국산 게임이라고는 해도 네. 7점은 못 주겠습니다. 5점 주겠습니다. 5점. 네.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게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만한 게임은 아니고요. 제 유튜브에서 구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런 디아블로 디아블로류 게임이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캇 좀 먹을 줄 안다는 분만 하는 걸로. 네,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이 게임의 점수를 팍 깎아먹은 이유가 이것만 아니었어도 제가 7점 줬을 거예요. 네. 이것만 아니었어도 7점 줬을 것 같은데 이게 치명적인 버그가 있어요. 게임을 시작 켜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 요 정도가 클릭이 안 돼요. 요 정도가 클릭이 안 됩니다. 요 정도가 클릭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가상사례를 클릭을 하면서 적들을 잡아야 돼요. 중간에 클릭이 안 되니까 이동도 안 되고 뭐 죽기도 안 되고 이제 화면을 이렇게 옮겨가지고 가상사례 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클릭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너무나도 치명적인 버그였고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챕터를 하나 넘어가거나 큰 퀘스트를 하나 깨서 이제 뭐냐 화면이 넘어가면은 그 이후에 풀리긴 하는데 그 버그가 풀리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껐다가 다시 키면은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거. 다시 그렇게 버그가 걸려버린다는 거. 그래가지고 큰 퀘스트를 하나 깨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버그가 풀렸다? 그런 현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치명적이어가지고 7점을 줄 수가 없었어요. 테마전설이 훨씬 나아요. 네. 차라리 차라리 테마전설이나 탈을 하세요. 네. 엘릭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뭐냐 일단은 여러분들 다 깼으니까 엘릭서 다 깼으니까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